영조 38년인 1762년, 비정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아버지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아사시킵니다. 일국의 왕자이자 동시에 자기 아들을 굶어 죽게 한다는 것, 아니 그걸 떠나 사람을 굶겨 죽인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영조는 이미 4년 전에 이와 유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는 점과 영조의 의지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의지였다는 차이는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보다 약 4년 먼저 굶어 죽은 영조의 딸, 바로 화순옹주입니다. 화순옹주는 영조가 아직 연인군일 때 정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동복 오빠가 추존왕 진종인 효장세자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죄인이기에 정조를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닌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도록 했었죠. 여하튼 영조의 딸, 효장세자의 동생, 사도세자의 누나, 정조의 고모가 바로 이 화순옹주입니다. 그럼 화순옹주는 왜 굶어 죽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실록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화순옹주는 남편인 월성이 김한신이 갑자기 병으로 죽자 자신도 따라 죽겠다고 곡기를 7일 동안 끊었고, 영조가 당황해 이를 만류하려 했지만 결국 14일 되는 날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화순옹주를 연료로 보았고 실제 정조대에 연료문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영조 때에도 연료로 정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올라왔지만 자식이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 굶어 죽은 것은 효의 관점에서 모자람이 있으므로 영조가 반대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펼쳐져 있는 사실들을 모아 뇌피셜을 돌려보겠습니다. 화순옹주는 정말 연료이기 때문에 자진을 한 것일까요? 화순옹주는 태생부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정빈 이씨는 화순옹주 출생 1년 후에 죽었고, 친언니인 화옥공주도 태어나자마자 죽었었기에 화순공주는 엄마와 언니의 얼굴조차 몰랐습니다. 연년생 오빠인 효장세자가 있었지만 그도 9살 나이에 요절, 화순옹주는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물론 아버지인 영조가 있었죠. 편집증과 강박 덩어리 영조. 그 영조는 다행히 화순옹주를 좋아했다고는 하나 화순옹주가 마음을 둘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와중에 효장세자의 독살설과 관련된 사건에 화순옹주도 함께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영조 6년인 1730년 실록의 기록에 화순옹주가 홍역을 겪은 뒤에 하혈하는 증세가 있었는데 그건이 독약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독약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100% 진실이라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게 있지만 최소한 궁 내부에 그러한 분위기가 흘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둘 곳 없는 외로운 이에게 독살의 위협까지. 화순옹주의 인생은 암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늘에서 떨어지듯 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남편인 김한신이었습니다. 부마로 삼을 정도니 집안이야 말할 필요 없고 뛰어난 재주와 함께 글씨, 시문 등에 탁월했으며 무엇보다 키도 크고 잘생긴 인물로 전해집니다. 화순옹주 인생에 드디어 마음 둘 곳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둘의 결혼 생활은 짧지 않았습니다. 약 26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금슬은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한신은 재주와 용모의 그 인성과 태도도 훌륭하여 결혼 후에는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여 도민들은 그 집안에 부마가 있는 줄도 모를 지경이었고,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어진 도의와 착한 옹주라는 말이 오르내릴 정도로 모범이 되는 혼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순옹주 인생의 모든 행운이 이 남편에게 몰빵되어 있었는지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랬기에 남편 김한신은 화순옹주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부라고요? 연료라고요? 화순옹주의 자진이 유교, 절조 등의 이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 만난 행복의 시간, 그리고 그 행복의 시간 자체였던 남편. 화순옹주에게 김한신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였던 것입니다. 연료 화순옹주가 아닌 외로운 여인의 슬픈 선택, 진정 남편을 사랑했던 여인 화순옹주가 더 올바른 해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뇌피셜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언제 날 잡고
영조, 사도세자, 뒤주 등등을 기존 해석과 다르게 후벼팔 날이 오겠지만 그 전에 슬쩍 하나 흘리면 그나마 아끼던 딸이 굶어 죽었던 이 사건과 사도세자를 굶어 죽게 했던 사건은 정말 연관이 없을까요? 사약도 아니고 유배도 아니고 참수도 아니고 사람을 아사시킨다는 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처벌은 진짜 아니지 않나요? 영조는 화순옹주가 굶어 죽어가는 과정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7일째에 자기가 가서 만류하기도 했었고 10여일이 지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영조는 사람이 어떻게 굶어 죽는지를 사도세자 사건 4년 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래도 구독자 몇천 명은 될 때 잘 준비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게 노력한 만큼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면 힘이 빠지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은 남편을 진짜 사랑했던 여인 화순옹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